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으면 모세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많으냐. 그만큼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약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더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작게는 나에게 임한 것이고 크게는 나로 인해서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 세워지는 거.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단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곧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되어질 것.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가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다. 그런데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우리의 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사람들은 첫째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힘이 센 일곱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로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래서 우리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이 죄성,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힘이 센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육체적으로 어떤 것이 다가오는 것을 이겨내는 것보다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어떤 문제가요? 어떤 육체와의 싸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 앞에 제일 먼저 놓인 것들이 어떤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그 애굽에서 들고 나온 빵을 다 먹고 났고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물이 없었는데 물이 발견할 때도 쓴물이 나왔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쓴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쓴물을 말해요. 그럴 때 그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쓴물에 마실 물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쓴물로 인해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또 먹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들이 요단강에 이를 때까지 결국은 그들은 육체와의 끊임없는 싸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가지고 싸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센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하게 될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인데 이 족속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의 생각, 죄의 마음, 이 죄성과의 싸움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죄성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합니다. 너의 아비는 거짓말의 아비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근본인 마귀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서 거짓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자, 그렇다면 악한 생각이라는 이야기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육체의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곱 족속은 다 떠나 보내야 한다. 그런데 그 일곱 족속을 다 내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내칠 때 절대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했을 때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셔. 그리고 적당히 그 부분을 내가 용납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근데 주님은 절대로 이 죄와 용납하고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됩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죄의 속성은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반드시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머물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곳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죄를 없이 한다는 얘기는 사단이 내 안에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타협도 어떤 그들과의 언약도 맺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혼인하지 말라. 그 혼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혼인이라는 것은 결혼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아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내가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과 혼인을 맺어서 하나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심령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언약하거나 그것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과 적당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니 하면서 적당히 이런 것들과 타협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것들과 하나가 되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육체의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육신이 되어진다. 육체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별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또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아직 어려서 믿음을 갖긴 갖지만 아직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어느 만큼 섰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의 것과 짝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서 더럽혀진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변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의 것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것과 짝해서 혼인을 해서 하나로 되어졌을 때는 아무리 그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후손이 나온 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타락한 자라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자 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죠.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자들이 바로 그 타락한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해야 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고 그 우상의 주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라. 이 말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니 그 심령 우리 안에 그러한 터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지으신 이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지 다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일곱 족속을 제거하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제단과 우상들의 주상들을 다 보고 그걸 제거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행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부터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바로 내게서부터 우상이 되어져 있었던 제단으로 세워졌던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이 제단의 제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들이 있어요. 민수기 22장 23장을 가보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모압 왕이 이제 발람을 불러다가 저들을 저주해달 할 때 그가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야지 나를 위해서 쌓으면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쌓아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찾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내가 유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번듯하게 되어졌어도 그 어떤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다 보니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상이 세워져 있게 되어진 걸 우리는 봅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 제단,
이 육의 죄성으로 만들어진 이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곳에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그런 정욕, 뭔가 나를 나타내고자 원하는 것, 뭔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원하는 것,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더 커지길 원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냐고 교회가 세워질 때 결국은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럴싸하고 정말 웅장한 교회가 되어지지만 그것은 안악자손과 같은 내피림을 낳는 것이다 라는 거죠.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교회요.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참으로 예수님 앞에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 앞에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높여지면서 큰 교회가 된다면 이건 할렐루야죠. 그렇지만 그 안에 만약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정욕과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바로 우상을 섬겼던 그 가난의 제단을 그 주상을 헐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고 말씀해요. 아세라는 어떤 신이에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특별히 아세라는 처녀의 신이에요. 처녀의 신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행운을 준다라고 말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동침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할 터인데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거기서 세상에 딸을 낳아놓는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어떤 행복한 풍요로운 그러한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바로 아세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깨트려야 합니다. 왜? 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으로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로 택했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과 결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해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거룩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아세라가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의 친과 짝해서 세상에 딸을 낳는 음녀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음녀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면 음녀가 나오죠. 이 음녀를 바벨론을 음녀라고 말해요. 자,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과 짝하여서 아세라의 목상이 찍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바벨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진 자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악자손을 다 진멸해야 한다는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과 싸운 것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육적인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배틀을 가진 자요. 다윗은 작고 이쁘게 생긴 어린 자지만 장대한 골리앗이 싸울 때 그들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바로 바벨론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싸움을 말해요. 음녀가 무엇을 탔다 그래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말해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는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마지막 때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물질과 타협이 되어져서 짝꿍이 되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완전히 교회가 물질주의,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설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믿고 복받으라.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물질과 짝해지면서 내피름을 낳아서
자녀를 낳은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풍성해지는 것 같고 뭔가가 교회가 많이 곳곳에 세워지는 것 같은데 가서 만나보면 오늘 옆에 주위의 기독교인들을 만나보시면 참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는 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면 바로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직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육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풍요롭게 나아서 번성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한 일이냐?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우리 안에 세워진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리 안에 세워진 어떤 이 땅에서 행운을 바라고 어떤 부귀영화를 바라는 물질로 인해서 복을 바라고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성에서 올라온 나의 정욕과 탐욕이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주님께서 자기 기업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 기업으로 택하신 이유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무엇으로? 자기의 아들로.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기업의 은혜의 영광,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업?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영광의 기업.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있어서 기업을 얻은 자인지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기업이 내 안에 있으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다른 민족보다 뭔가가 더 거룩하고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 너를 왜 택했느냐.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 강한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 어떤 민족도 이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로 섬겼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었었다라면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은 단 한 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약한 자, 세상의 정말 무지한 자, 세상의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들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바로 육체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이 약한 자라면, 이와 같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자 같은 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뭔가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한다면 그는 이룰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이룰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낮은 자리에 앉으면 너희를 상자로 주님이 인도하시지만 난 만약에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너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나의 비천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이 자체가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어떤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주님은 그 부족함에 넘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니 내 안에 죄를 깨달을수록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은혜가 되게 하시니, 주여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너에게 붙이셨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겠다는 얘기는 너에게 능히 내가 믿음을 주어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 안에 있는 이가 바로 세상을 이기신 이니,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고 감당할 시험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린 염려할 게 없이 주님 앞에 그냥 내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신명기 7장이 말씀하는 건 나를 택하신 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셔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주님이 내가 육체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다 이루셨으니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입의 찬송에 기업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죄악투성이인 자를 있는 그대로 택하셨다는 것,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오직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바로 그 구원을 나타내시는 주가 되시고 다른 그 누구에게도 그 이름의 영광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내 안에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타협도 말고 어떤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로 섬긴다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그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미워하시는데 왜냐하면 죄를 용납한 거고 마귀를 용납한 거.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그 죄에서 우리를 사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홀히 여긴 게 되고 망령되이 여긴 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긴 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함이 죄라는 이유는 첫째는 사단을 주인으로 섬긴 거고 둘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택한 그 길로 그들이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응해? 당장 보응한다. 그들의 행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미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또 다시 신명기 7장에 다시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뭐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상륙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자, 이 복이 잉태하는 상륙하고 번성하는 일도 창대케 되어질 것이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번성하게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도 주시지 않는다고 1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이 세상에 질병이 없고 어떠한 악질이 돌아도 절대로 그것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궁핍이 오고 기근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적신이 오고 칼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자 하신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온전히 섬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그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밑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드러나게 하시고 밝히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주여 내가 이렇게 죄인이니 주여 이러한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더 감사가 커지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시면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낼 때 22절 말씀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라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한꺼번에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쫓아낸다. 조금씩 쫓아내라. 왜? 들짐승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귀신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줬더니 정말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서 더 악해지더라고요. 말씀으로 이길 힘이 안 되면 정말 완전히 더러운 거 다 쫓아내주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을 거기에 들여서 싸우고 싸우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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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혼적인 더러운 죄악과 싸워서 내보내는 것은 바로 거짓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진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진보되어지도록 말씀을 받고 말씀을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경건의 단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단 하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19절, 20절, 21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출애굽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붙잡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갈 때 어떠한 환난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내 심령에 하나님이 견고한 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나머지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셔서 나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내가 당한 이 세상에서의 환난도 잘 통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 7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아시고 우리 주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